중간 발표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. 이미란이라고 합니다. 저는 유방암 4기고요. 가슴에 혹, 림프전이, 등 척추전이 양쪽에 등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생긴 상태였어요. 그 상태로 제가 여기를 왔어요.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원래 그 기관지 천식이 엄청 심했었는데 그 기침이 심한 상태에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암 상태고 기침도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이게 기침할 때마다 이렇게 몸이 울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다 아프고 그때 당시에는 그 진통제를 하루에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은 상태였었어요. 그거를 먹으니까 기침도 안 났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기침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사람이 잠을 자야 뭘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디톡을 하면서도 이 기침을 하니까 박사님한테 내가 여쭤봤죠. 너무 심한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박사님이 너무 심하면은 중간에 약을 뭐 기침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괜히 그거 먹으면은 기톡하는 게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그것도 안 먹었어요. 안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사모님이 일주일 동안은 여기 그 옆에 솔밭 그 거기를 계속 돌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서 그냥 계속 디톡하면서 그 거기를 몇번 돌았어요. 그랬더니 딱 거짓말 않게 딱 일주일 딱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기침, 가래 이런 게싹다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기침, 가래 이런 게 없어지니까 밤에 잠을 좀 자겠더라고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침 다 없어지니까 막 서서히 여기 뭐 통증이나 뭐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많았었는데 그런 게싹 없어졌어요. 근데 그게 없어지는 과정이 물론 힘들었죠. 이게 처음 디톡 처음 1차 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2주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2주 정도 하니까 너무 좋아지는 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박사님은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보식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한 22를 그냥 내리 그냥 해버렸어요. 그렇게 하니까 그 너무 많은 그 몸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밤에 이제는 잠을 못 잤었는데 그 기침이 딱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이게 암세포가 여기 다 이렇게 번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갈비뼈 이쪽으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예. 그럼 어쨌든 이게 오만 가지 통증이 다 있었어요. 왜냐면 퍼져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는 피 검사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중간에 피 검사하러 갈 때마다 그 의사가 내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대리 자기가 더 신났어요. 무슨 뭐 항암약 먹고 그러는 줄 알고.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오자마자 그냥 뭐 혈압약, 진통제, 항암 이런 거싹다 끊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왜냐면 여기에 좋은 디톡이 좋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왔었기 때문에 언니 그거에만 효과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다 끊어버리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열심히 지금 여기 제가 63일째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병원 갈 때마다 피 검사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막 효과적으로 나타나니까 막내 스스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지금 디톡 오늘부터 4차째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어제 제가 그암 발병 한지 3개월이 된 상태였었어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뼈 검사, CT 이런 걸다 찍어 보자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다 찍고서 이제 결과를 봤는데 너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암 세포도 다 거의 한 3분의 2가 거의 줄었어요. 그래서 예. 근데 이런 과정이 다른 건 이제 물론 이제 내가 막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
나는 그 디톡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보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디톡도 이제 뭐 특수 디톡 막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를 뭐 물론 이제 너무 힘들면은 그런 뭐 특수 디톡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온리 그냥 오리지널 디톡 있잖아요. 그게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. 그게 이제는 어떤, 그러니까 처음 속을 비는 거니까 약간의 어떤 자기에 오는 그런, 뭐라 그러냐? 반응들, 그런 반응이 어떻게 왔냐면은요. 처음에는 좀 소변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처음이나 그렇지 조금 그 과정을 좀 지나면은 그것도 깨끗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 나와요. 그두 번째는 또 뭐냐면 몸이 또좀 간지럽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간지러우면은 그게 더내 몸에 그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, 내가 왜 간지럽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그냥 조금만 지나면은 괜찮겠지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내 몸에서 독소가 빠지거든요. 그리고 또세 번째 뭐냐면은 잠을 잘못 자요.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. 근데 우리는 배고픔을 즐겨야 돼요. 이 디톡은 배고픔을 즐기지 않으면은 이게 참기 힘들어요. 그냥 내가 배고프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냥 밤새 배가 고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, 내 독이 빠지는구나. 내 뱃속에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또 즐길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안이 독소가 사실 이안 좋은 세포잖아요. 이안 좋은 세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네끼리 막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배고픔이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프다 했을 때 그거를 참지 막못 참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, 그냥. 예, 그렇게 즐기다 보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독소가 다 빠져나가요, 지가. 근데 이게 장으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땀으로도 빠져나가고 우리 그 구멍구멍마다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.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될 것도 안 되거든요. 항상 디톡 우리가 그식 먹을 때도 아 이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저는 일부러 디톡할 때그식 먹을 때요 사람들 거기 식단에서 먹어요. 그거는 그건 뭐냐면은 난 대리만족이야 사실은. 내가 그거 먹으면서도 그 일반 보식하는 거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애를 내 옆에 와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저는. 그게 내 마음이 더 편해요. 그냥 혼자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맛없는 거 그냥 막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.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인 데다 다 모여서 그냥 이 사람은 밥 먹고 나는 이거 먹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대화도 나눠가면서 대신 마스크는 꼭 쓰면서 하시면은요 내가 그거를 아 이거 디톡이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밥 먹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디톡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디톡은 5일, 4일 이거 아무 그렇게 해서 될일 아니에요. 최소한 2주는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일주일만 딱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.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. 그냥 만약에 일주일만 딱 하러 왔었으면은 사람들 보세요. 아, 저분은 뭐 디톡을 무슨 뭐 열흘 했다, 뭐 2주 했다 이런 말 듣잖아요. 괜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주일만 와서 했으면은 차라리 한달 연장을 하는 게 나아요. 차라리. 어차피 왔으니까 효과를 보고 가야지. 한 달은 해야 효과를 봐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잘 보면은 내가 일주일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아마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, 아마. 그러면은 내 몸은 어차피 여기 와서 힐링하고 치료하러 왔으니까 뭐 경제가 어쨌든 뭐든 어쨌든 일단 한 달을 딱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 몸에 독소를 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니까 큰 효과가 볼수 있죠. 또한 가지 또 오인을 하는 게또 뭐냐면은 디톡을 자기 몸에 상관없이 무조건 디톡만 하는 분도 계세요.
그거 진짜 그거 큰일 나요. 왜냐면은 박사님이 아 이게 딱 보시고 아 어느 정도 디톡하셨으면은 한 보직 좀 하시고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당신이 다 그동안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랬을 때는 조금씩 릴렉스하면서 마냥 보직만 해도 안 되고 마냥 디톡만 해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딱 이렇게 스스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얼마만큼 디톡을 하면 되고 이게 한달 정도 있으면은 그게 딱 느껴져요. 자기가 아, 얼마 정도 디톡을 하면 되고 얼마 정도 보식을 하면 되고 저는 지금 4차 디톡을 했지만 박사님 이거 디톡 언제 하시고 이거 언제 하세요? 이렇게 한마디 말한 적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알아서 예, 자기 몸 자기가 알잖아요. 저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요번에도 이제 디톡 오늘부터 들어갔는데 얼마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한 2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몸 상태를 또 봐야 되니까 그게 제일 또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. 예,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디톡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잖아요. 사람은 이렇게 곡선으로 밸런스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고 굉장히 내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또 살짝 쉬어줘요. 이렇게 그날은 또 이제는 운동도 다른 날뭐한 2만 보 걸었으면은 그날은 한만 보만 걸어서 조금 몸을 좀 릴렉스해서 쉬어주고 이러면은 자기 그 바이오로 리듬에 맞춰서 디톡도 하고 보식도 하는 거니까 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지 지금 중간 점검을 했을 때는 너무 효과적이어서 몸무게는 거의 뭐한 20kg 감량을 했습니다. 근데 또 저는 또 몸무게를 좀 빼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어좀 몸무게를 좀 빼려고 했었고 또 빼야지만이 또 내가 또살 길이고 그래서 중간적인 과정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좋았고 신났는데 아 거기 있는 교수가 시크한 교수가 무슨 뭐 피검사 뭐 하면은 진짜 말도 안 해줘요. 그러면서 요번에 중간에 이제 좋아졌으니까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거 봐요 제가요 기도원에 가지 말았잖아 이런 얘기나 했었고 거기다 내고 내가 아, 나 백두현에서 뭐 이렇게 막 역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아무튼 중간 점검은 그런 식이고요 앞으로 이제는 한 여기 한 3개월 더 있을 거 예정이거든요 완전히 그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완치되는 마음으로 여기 가려고요, 여기서. 감사합니다.